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엄청 놀라실 겁니다. 왜 형 깡통을 샀어요? 열어주면. 그렇지. 자, 오늘 어떤 거 해볼 거냐? 오늘은 피규어도 아니고 레고도 아니고 스태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걸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아이언 스파이더가 탄생될 때 등장을 했던 아이언 스파이더의 홀 오브 아머 되겠습니다. 오! 자, 6분의 1 스케일의 홀 오브 아머고 아직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여기 살짝 한번 위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 위에 아이언맨의 홀 오브 아머 7개가 사실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1이 왔기 때문에 조만간 마크1부터 마크7까지 넣으면서 6분의 1 스케일의 홀 오브 아머뿐만 아니라 9분의 1 스케일의 홀 오브 아머 살짝 보여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미니어처 버전 핫토이 홀 오브 아머까지 한번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중에. 일단은 요 녀석 비교적 최근에 받았습니다. 5월 10일 정도에 받았던 것 같아요. 토이즈박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해외에 직구로 구입을 했고 가격대는 13만 5천 원 정도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는 사람 구독까지 하고 봐주세요. 스탠드 거치대로 생각이 되는데 거치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아, 저 형이 왜 저거를 리뷰를 할까? 뭐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 엄청 놀라실 겁니다. USB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요 말인즉슨 불이 들어오거나 뭔가 움직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 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둘 다 할 수도 있고요. 양철 캡슐 같은 게 나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마지막 장면에 토니가 스파이더맨에게 선물을 줬던 촥 열렸던 It's about 50 reporters behind that door. Real ones, not bloggers. When you're ready, why don't you try that on? 고 홀 오브 아머 되겠습니다. 아이언맨은 참 홀 오브 아머 좋아요. 자기 아이언맨들 다 네모난 홀 오브 아머에 또 넣어놓고 하더니 스파이더맨 수트는 동그란 홀 오브 아머에 전시가 되어 있었던 모습이고 아니 왜 형 13만 5천 원짜리 깡통을 샀어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가운데 원래 여기 어벤져스 마크가 있어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래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단자를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있고요.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앞에는 이렇게 뭔가 열릴 것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안에 우와 사이버티가 타임머신 공간 같기도 하게 생겼고 옛날에 목욕탕에 혼자 샤워 시설처럼도 생기긴 했는데 여기에 일단 스탠드를 꽂아준 상태에서 아, 이게 보니까 뒤에 리모콘이 달려있고 까만색에 빨간색 보니까 마일스 스파이더맨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스타크 인더스트리라고 리모콘 위에 글씨가 써있습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닦으라고. 살살 잘 닦으라고. 자, 여기에 꽂아주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았습니다. 아직은 불이 안 들어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요걸 눌러주면. 아, 이거부터 눌러야 되나 봐요. 자, 전원 버튼부터. 불량 아니야? 야, 큰일 났다. 설마. 이거 여러분. 네, 이걸 빼야 건전지가 작동이 되죠. 아시죠? 이거 건전지가 들어가 있을까요? 건전지 확인을 했고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누르면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아래 등만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위는 가운데 이 스파이더맨 문양이 들어있는 파란색 LED부터 해서 위에까지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아예 불이 밝게 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꺼졌다 켜졌다. 열린 버튼을 눌렀을 때 최대한 열렸고 닫힌 버튼을 눌러주면 이게 원터치가 아니고 누르고 있으면 열리고 누르고 있으면 닫히는 거예요. 자, 한 번 누르면 살짝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만큼 열리는 걸 자동으로 조정할 수가 있고 모두 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닫아줬다가 열어주면 오!
소리 질러! 마감 처리가 아주 훌륭하다거나 매끄럽진 않지만 유리가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이 있고요. 아이언 스파이더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 왈도도 뺐어요. 왈도를 빼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만이었던 이렇게 부착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몰라요. 구멍을 막아준 마개 4개까지 꽂아놓고요. 토니가 이렇게 보여줄 때 사실 이게 윙 돌면서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도는 기미까지는 없어요. 허리가 좀 기니까 이런 느낌으로. 오, 멋있어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피규어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이런 액세서리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만드는 건 못 만드니까 다 돈 주고 삽니다. 닫았다가 열어주세요. 우와! 아, 여기서 아이언 스파이더 불까지 한번 켜볼까요? 헤드의 불. 혹시나 이거 못 보셨던 분들은 이 리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트가 크게 들어왔고 자석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아,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이거 주문하고 한 반년은 기다린 것 같은데 아무튼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로까지 보여드려봤습니다. 한 번만 더 앵콜 불 껐다. 일단 불 끄고 아래쪽도 은은하게 들어왔다 나왔다 해주면서 닫아줍니다. 불을 켜야 되는 건가? 아, 불을 켜야만 닫히네요. 이게 라이트를 안 켠 상태에서는 불이 열리지 않고 자, 이 상태. 그리고 라이트를 또 켰다가 껐다가 아래쪽도 은은하게 왔다 갔다. 지인들 올 때마다 리모컨으로 탁 보여주면서 전원 딱 해놓고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만족스럽습니다. 13만 5천 원의 가격에 움직이는 기믹까지 감탄을 했습니다. 아이언맨의 홀 오브 아머는 개당 10만 원 초반대. 거기도 불은 들어오지만 이렇게 개폐 기믹이 따로 들어있진 않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가성비가 또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